주제하신데 평화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전 네 번째 주일 본문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우리 특별히 1절에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다윗의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기록처럼 구약의 미가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녔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더라, 내게서 내게로 나갈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의 약속된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또 다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대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헤롯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헤롯왕이 유대 땅을 통치한 시대라는 것은 아주 불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때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좀 더 좋은 시대에, 좀 더 좋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려는 일들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영의 눈으로 자세히 바라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가 불행하고 어두운 때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태어나신 예수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생의 시대, 우리 인생의 시대, 우리 인생의 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때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독일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시절에 태어났습니까? 지지리도 의미 없습니다. 내가 왜 외국에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으로 괴로운 나날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2000년 전 당시 첫 성탄절을 맞이했던 유대 땅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의 작은 마을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런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첫 성가를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왜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탄을 준비한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당시 첫 성탄을 잘 준비하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고 다닙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다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아기왕의 별을 우리가 경배하는 곳이 왔습니다. 이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어떻게 보면 지금 헤롯이 그와 함께 경배하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헤롯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아기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헤롯에게는 당장 많이 불편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헤롯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배경으로 유대왕이 된 것입니다. 헤롯은 이런 배경으로 박사들에게 아이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헤롯에게 피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헤롯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버린 것입니다. 이 일련에서 결국 헤롯은 엄청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좋은 것을 알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주변에 있는 동산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일과 관련된 일인데 피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대에 헤롯과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손해는 생기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사실 자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자유가 없어지는 것을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야 하는 것도 갈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강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이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왕을 맞이할 첫 성단을 준비하지 못했던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잃어버렸습니다. 헤롯은 성탄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헤롯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헤롯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성탄을 준비하지 못했던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이들은 당시 유대의 매너라 하는 대표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오늘 보면 사진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모읍니다. 오늘 본문에 사진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살아가신 것인지 헤롯이 물을 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헤롯 대왕이시여,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의할 것 같으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쳐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아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점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는 단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듣고 늘 읽어서 알기는 잘 압니다.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어보려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보아서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내 자신 변화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실 장소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시는 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성경 지식을 쌓는 일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익히는 일에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 지식들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사실, 이들의 삶에 무슨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이 사실이 이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메시아가 있다고 오셨습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있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가슴속에 느낌이 없고,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속에 뜨거움이 없다면, 이런 지식들은, 이런 아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을 압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도 압니다. 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아는 것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나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알기는 잘 알지만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던 당시 이들의 잘못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옮겨서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의 상황을 한번 가봅니다. 그곳에 보면 성탄을 준비하지 못했던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때 고향으로 가서 소식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당시 베들레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종일 숙소를 찾아다녔지만 숙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출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시 여관 주인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까? 그 이름 앞에 감격하고 그 이름에 감동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여관 주인집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은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관 주인은 베들레헴에 많은 손님이 밀어닥치자 이 기회에 돈을 벌 생각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밥값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택해서 밥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귀한 분을 놓치고 간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만 바빠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먹고 사는 일만 바빠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 빠져서 무엇이 중요한지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해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예수님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교회보다 더 좋고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당시 영원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을 대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면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지금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밭을 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소를 사서 그 소를 돌봐야 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장가를 가야 합니다. 시집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저는 오늘은 다른 사람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합니다. 내일 시험입니다. 오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잔치를 베푼 주인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할 수 없다. 바빠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만둬라. 또 다른 재미에 빠져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도 그만둬라. 대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러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사람을 데려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열겠구나. 여러분들의 성탄 준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방문을 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잔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멋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갈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자리하고 계십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어디론가 멋있는 곳으로 가도록 이 시간을 주는 이 성탄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의 성탄을 맞이하려는 준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만의 이익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또 나만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찼어.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을 뭔가 아직도 손해볼 것 같아서 나 자신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 것은 다 알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영원 주인처럼 세상의 일들에 정신이 없어서 내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냥 내 앞에 문 밖에 그냥 서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해마다 돌아오는 이 노는 날로 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 감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선물하는 이런 성탄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따가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따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한번 맞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염려들, 당신의 걱정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올해는 이웃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선물로 전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나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늘 뒷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분주한 삶을 살면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번 성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뻐하며 이웃들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성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